진통제 받다. 지금 됐고요. 이번 판도 원래 하던 거와 같이 버그 먹으러 다니는 메타. 아,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 밀배원이네요. 빨리 차고해서 버그 먹으러 다니겠습니다. 오케이, 버기 좋아. 어? 저기 유에이지도 있다. 어, 버금 이거 안 떨어뜨렸겠는데? 어, 아직 안 떨어뜨린 거야. 어, 아직 안 떨어뜨렸어. 오케이. 가자! 첫 번째 버그. 저거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와, 육지 아니다, 이거. 빨리. 애매하게 떨어지네. 도로롱롱롱롱, 뭐가 나을까요? 오, 막 14! 너무 좋아요. 길리의 막 14. 환상적인 조합. 아! 이런 거 어디 같아. 아, SMG의 막 14. 조합. 괜찮죠? 통다보다는 미리 넘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 들고 미리 넘어가는 게. 한탄 빨리 넘어가서 오는 애들 잡고. 차는 멀리 대놓고. 너무 조용한데? 아무도 안 건너? 나만 혼자인 것 같잖아. 사람 수 남은 거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어. 지들끼리 치고받고 다 싸우잖아. 다음 보급 여기 근처에 떨어질 것 같은데. 보급 온다. 다음 보급 가자! 그로자! 어그 가자! 아, 이거 또 바다에 떨어지네 진짜. 먹으러 가는 애들 조져야겠다. 아, 진짜 바다에 떨어진 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기 보트 있긴 한데 저거 먹으러 갔다 오기엔 너무. 아, 나 움프랑 움프 막 13에 끝이긴 한데 조합이 길리까지 나와서 굳이 내가 저걸 먹으러 갈 이유는 도박이거든요. 에미사고 같은 거 나오면 굳이 내가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솔직히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전혀 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갈 필요가 없어. 저기서 애답이 나와도 지금 무기 조합보다는 구려. 애답 나오면 SMG 버려야 돼. 막 14랑 애답 써야 돼. 아! 아, 나이스. 타라 매드 킬리다. 아, 300이네? 한 대. 아, 300이네. 200인 줄 알았는데 0점. 0점 200 맞췄어야 돼. 아, 300 맞췄어야 되는데 200인 줄 알고 200 된 게 아니야.
아 5탄 너무 많이 썼다. 5탄이랑 7탄. 아 육지 들어왔겠네. 아 그냥 토낀다. 7탄 좀 더 구합시다. 자리 너무 좋다. 굳이 내가 뭐 딱히 막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자리다. 탄속이 너무 빨라서 못 맞추겠어. 아 1등 머리 한방인데. 아 너무 맞추기 힘들다. 먹을 생각하지 마라. 잠시만요. 보트 타고 진짜 많이 오네. 보트 다 썼겠는데? 이제 보트 없을 것 같아. 11명밖에 없는데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으니까 차 들고 오자. 보급 또 온다. 안 떨구네? 아 떨궜네. 저 보급은 해로운 보급인데? 오 정말 해로운 보급이다. 아직 다리에도 적이 있어.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네. 나무로 가려져 있는 이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다리에는 왜 적이 안 보이지? 제가 싸는 데가 다리 같았는데 정작 다리에는 적이 안 보입니다. 자기장 안에 있다. 뭐야 죽었다. 이거 시가전인가 차 필요 없겠다. 어딜 숨으려고. 거기는 숨을 곳이 아니다. 아 시가전 하게 되면 길리가 쓸모가 없는데 오히려 길리 입으면 더 눈에 띄어서. 그만 그 유이지에 사람이 있었네. 2승 갚았습니다. 저 집 쪽에 한 명, 저기 유이지 한 명, 나머지 한 명 어디 있을까? 내 앞에 있으면 끝장납니다.
얘 이걸 컨테이너 싸움으로 가냐? 일단 저기 한 명. 그 요 앞쪽 집에서 어딘가 한 명이고 나머지 한 명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쟤를 잡으러 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어그로 먹 미끼 역할 시킵시다. 오케이, 제가 쏘죠. 위치 파악하는. 나머지 하면 여기 컨테이너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변태같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올라가고 싶은데. 쟤를 미끼로 주고. 쟤는 이동한 것 같은데? 다른 애가 이동한 거야. 나머지 한 명이 아니라 똑같은 종. 송이 소리가 하나 들린 것 같은데. 아, 하필이면 길리 번데 시가전. 컨테이너 시가전이야. 컨테이너 시가주면 길리 있고 진짜. 컨테가 진짜 싫어요. 컨테 싸움이 진짜 너무 싫어요. 존버를 안 하고 싶어도 여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상대 나머지 한 명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한 명은 아까 이쪽에서 싸워가지고 이겼고 차가 이긴 건지 다른 애가 이긴 건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한 명이 뒤치하면 망하니까. 이 다음 마지막 자기장인데 구상 싸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 굳이 컨테이너에서 막 돌아다니는 애는 없을 거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다 짱박혀 있을 거란 말이야. 조금 더 센다 근데. 다시 들린다. 이게 더 쎄. 발소리 대충 알겠다. 바로 앞에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사람 둘이 싸우겠다. 바로 앞이다. 바로 앞 컨테이너. SMG네.
아,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피 뽑을 때 나가 잡을 거 그랬다. 얘는 나 몰라. 진통제 맞다. 직각 개꿀. 아, 나 이거 진통제 빨아야 구상 싸움 할수 있는데. 머릿속에 갖가지수가 다 그려진다. 오케이, 자기장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상대 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가. 짠. 아, 잠깐만, 구상 늦어졌다. 아, 망했다. 좆됐다. 관두. 얘가 결국 이겼네. 아, 마지막 길리구나. 아까 전에 내가 못 잡았던 개구나. 아, 서서 죽었어.